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지영입니다. 자,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종합소득세 절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제 이렇게 마스코트가 계속 나오죠. 여기 계속 나오니까 이 마스코트 따라가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소득자. 그죠? 세속자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지금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절세하는 방법에서 보면,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개인, 법인 있고요. 개인 관련해서는 금융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리고 전근거래세까지 해가지고 세금을 낸다라는 거 배우셨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죠? 절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과세 이형 관련해서 뭐 소득공제를 받는다든가 세액공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세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아무래도 처음 이걸 접하시는 분들은 그죠? 아, 금융소득, 그죠? 금융상품에 대한 것도 여러 개 있지만 그죠? 그것도 배우시면서 또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이 절세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의 큰 테두리를 배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죠? 용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제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거죠.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종합소득세, 뭐 분류과세, 분리과세 당연하게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적으로 한번 또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비과세 관련해서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련해서 먼저 세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개인이 있고요.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 관련해서 소득이 있는데, 자, 소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융소득 외에요. 금융, 이자 배당 외에 다른 소득도, 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니까, 개인 소득은 법인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법인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합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지?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일단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같이 가지 않고 따로 세금 체계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고, 종합소득은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게 합산되냐고 했더니, 그죠? 자, 금융소득은 이자하고 배당하고 합치는데, 이 두 개 합친 게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플러스 1원 이상이 되는 순간, 그죠? 이렇게 합쳐진다, 합산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업, 근로, 그죠? 연금, 기타, 그죠? 이러한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그죠? 가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그냥 합산하면 되는데, 합산할 때 뭐가 무서워서, 그죠? 그죠? 뭘 피하면 절세가 될까요? 합산하는데, 보세요. 세율이 6.6%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요. 46.2%까지 되는 거예요. 물론, 세율은 매년 국가가, 그죠? 개정할 수도 있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6.6%에서 46.2%까지예요. 그러면 합산된다는 거는 내 소득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러면 적용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절세가 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합산 안 되기 위해서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그죠? 초과돼야 되는 거니까 2천만 원 안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쓰셨어요? 자녀나 배우자한테 금융, 그죠? 자산을 넘겨서 각각 이 2천만 원 이하로 소득이 되도록 증여하는 방법 배우셨죠.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2천만 원 관련해서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로 2천만 원이니까 내 금융소득이 1년 내 2천만 원 안 되도록 수입 시기를 그죠?
배분하더라. 그죠? 수입 시기를 내가 선택해서 이 2020년도에 2천만 안 되고 2021년도에 2천만 안 되도록 내가 그죠? 포트폴리오를 짜겠다라는 거 있었고요. 또 어떤 거 있었어요? 아, 배당으로 가니까 이렇게 합산되잖아요. 그럼 난 배당 싫어? 어떻게요? 배당이 아닌 배당락 전에 배독함으로써 나는 그냥 양도소득으로 갈래. 그렇죠? 그러면 배당소득은 아니고 양도소득으로 가니까 이렇게 종합소득에서 합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절세하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정리할 거는 그러면 이 방법 외에는 없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죠? 국가가 아, 나 세금 안 받을게 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상품에 소득, 금융소득이 생겼는데 그죠? 비과세 해줄게 라고 하면 땡큐죠. 그죠? 비과세. 그럼 비과세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상품이 있을까? 그럼 나는 먼저 해당이 되면 그 비과세 상품부터 그죠? 가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개인소득 관련해서는 그죠? 어떻게 우리 그 관련해서 이제 배우신 거 있으시잖아요. 종합과세하고 분류과세하고 또 하나가 남았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죠? 분리과세가 있잖아요. 분리과세란 건 원천징수 할 때 내 세금 떼고 난 나머지 것만 받고 그죠? 그 뗀 세금을 원천 지급하는 자가 국가한테 내버리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묻지 않겠다라는 분리과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그 금융상품에서 그 소득은 분리과세 해줄게 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합산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분리과세되는 그죠?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분리과세하고 비과세 이제 빼버리고 여러분 자 나눴긴 나눴는데 그래도 2천만 원이 초과돼버렸어요. 그죠? 2천만 원에서 1원이라도 여러분 2천만 1원이라도 그 내가 해버리면 이거 관련해서는 종합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 이제 종합과세 됐구나 그죠? 합산됐구나 이제 여러분은 그냥 세금 이제 낼 생각만 하고 세금 얼마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기 세액 계산 체계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일단 여러분이 결정세액이라는 개념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 나하고 합의를 봐서 결정된 세액, 그죠? 요 세액에서 내가 미리 낸 거 있으면 그죠? 기납부 세액으로 빼주고 나중에 제가 추가 납입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낸 게 있으면 환급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세액, 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떤 게 보이세요? 마이너스가 보이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건 세금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게 있으세요? 소득공제. 그죠?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죠? 소득 중에서, 요 소득금액 중에서 소득공제되는, 해당되는 게 있고, 세액공제되는 게 있다면 내가 국가하고 결정할 때 그 세금이 내려가겠네요. 그죠? 그게 절세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되는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 금융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마이너스 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예요. 세금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국가가 딱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득공제 되는 상품이다, 세액공제 되는 상품이다라고 그냥 여러분이 가입만 하시면 되는 건데 난 너무 궁금해. 소득공제 효과가 뭐고 세액공제 효과가 뭐야? 그래서 소득공제가 유리해, 세액공제가 유리해 이게 너무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세금 효과, 절세 효과는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득공제란 건 뭐냐면 소득금액에서 그죠 내가 벌어들인 금액에서 그냥 이렇게 없는 그 소득 그만큼은 만약에 천만 원이다 그럼 천만 원만큼은 없는 걸로 봐줄게 라는 이런 개념이고요. 세액공제라는 거는 내가 낼 세금에서 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여러분 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느낌이 안 와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예제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예제는요, 여러분, 자, 소득 금액이 이제 만약에 1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만약에 종합 소득 금액이면 이자, 그냥 사업별로 연금 기타 물론 합쳐 가지고 개념이긴 한데 뭐 이렇게 해서 뭐 금융 소득이 있었을 때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35%, 15% 한계 세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금 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만 볼 거예요. 소득 금액이 여러분 이제 만 원이 아니에요. 제가 왜냐하면 세율 체계를 우리 세율 그 금액 그대로 이제 해서 세금을 했기 때문에 단위는 만 원이에요. 그럼 1억이에요. 1억. 1억이 있는데 제가 가정하기를 자, 천만, 그죠? 100만 원.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하는 경우하고 1000만 원의 소득 공제하는 거 하고 1000만 원 요것도 여러분 이게 단위가 만 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15% 세액 공제라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을 소득 공제하는 거랑 100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거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나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1억이었다라고 하면 1억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빼버리면 9000만 원. 9000만 원은 여러분들이 세율을 지금 현재 세율은 35% 구간이에요. 35% 구간이고 제가 세율표를 정확하게 만약에 했다면 요거는 그쵸? 166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3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득 금액이 3천이었어. 근데 소득 공제로 1천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될 거고요. 2천만 원의 세율 구간은 15%예요. 그러면 15% 구간에서 한계 세율 구간이요. 15% 하면 이제 192만 원이, 제가 192만 원이 여러분 지금 192만 원이 이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될 거예요. 근데 세액 공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하고 나하고 결정된 거는 1660만 원하고 19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을 소득 공제, 그죠? 내가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빼줘가지고 9천이 된 거잖아요. 그럼 원래 1억이었다면 세금 얼마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요거는 201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절세가 얼마 될까요? 3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50만 원이. 그렇죠? 근데 15% 구간 3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을 빼가지고 2천만 원에 관련해서 세금을 적용받았죠. 근데 원칙적으로 나는 3천만 원이었다면 세금이 얼마냐 했더니요. 자, 34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절세는 그죠? 1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소득공제를 했더니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절세 금액이 350만 원하고 15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세액공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액공제라는 거는 내가 1000만 원에 관련해서 15%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소득공제, 소득에서 뚝 떼어주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에 15% 곱한 그죠? 150만 원만 내가 세액에서 빼줄게 라는 게 세액공제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럼 1억에 대해서는 35% 구간에서 내가 2010만 원이 내 그죠? 산출세액이요. 거기서 얼마 빼준다고 했어요? 150만 원 빼줄게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1860만 원이 내 결정, 국가고 마지막에 결정된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죠? 본다면 얼마의 절세가 있을까요? 150만 원이에요. 자, 3천만 원 소득이 있는 분이에요. 3천만 원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세율을 15%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칙적으로, 그죠? 산출세, 세율만 곱했을 때 342만 원을 내야 되는 건데 자, 1천만 원에서 그죠? 150만 원, 15%인 150만 원을 절세 세액에서 빼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야 되는 건 192만 원. 이게 절세는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35% 구간에 한 상계 세율 35%의 구간에 있는 분들은 1000만 원을 소득 공제해 주면 그죠? 350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고 1000만 원을 만약에 15% 세액 공제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150만 원의 절세가 되는 거예요. 15% 구간에 있으시는 분들은요, 소득공제에 있었을 때 150만 원, 그리고 세액공제에 있을 때 150만 원으로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15%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절세금액이 같지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그죠?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이 세액 공제해 주는 것보다 훨씬 그죠? 세금 절세는 더 많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소득 공제 있어요. 소득 공제가 있고요. 세액 공제가 있어요. 세액 공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저율의 6%, 만약 저희가 6%에서 42%까지니까요. 6%의 한계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42%의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이 한계 세율만큼 절세가 되는 거. 그러면 6%만큼 절세가 되고요. 42%만큼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액 공제는 딱 정해놨죠. 어떻게? 15%. 그죠? 15% 이제 세액 공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구간을 본데 15% 절세가 되는 거고요. 42% 구간에 있는 분도 15% 절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저율의 그죠? 한계 세율을 가지시는 분은 세액 공제가 유리하겠고 고율의 그죠? 한계 세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 공제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 공제는 고소득, 세액 공제는 저소득 분들한테 유리하지만, 그죠? 지금 거의가 저희가 이제 투표 공제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세액 공제로 갔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소득 공제냐 세액 공제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가 절세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고율의 그 한계 세율을 가진 분들은 소득 공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죠? 저율의 세금 구조 그 한계 세율을 가지는 분은 세액 공제에 되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액 공제 할 때는 반드시 국가가 정해놨대잖아요. 그럼 12% 그죠? 뭐 15% 이런 식으로 정해놨으니까 만약 요 밑에 있는 한계 세율을 가지신지 그걸로 적용받는 분들은 세액 공제. 이거보다 높은 한계 세율을 가지시는 분은 소득공제부터 먼저 채우고 세액공제로 가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봤으니까요. 근데 너무 여러분 어떻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어떻게 절세 효과는 있다 있어요. 단지 한계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소득공제가, 한계 세율이 낮은 분들은 세액공제가. 그래서 소득공제 부분에 더 크게 눈을 뜨고 보실 분들만, 그렇죠? 그리고 세액공제에 더 크게 눈을 뜨고 보셔야 될 분. 그래서 구분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절세 효과는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지금 요거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번 용어 정리를 제가 한꺼번에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는데요. 자, 비과세 금융소득이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있고요. 장변 내일 준비 적금 있고요. 이제 조합 등의 예탁금 출자금 있고요. 그리고 농업 등의 근로자의 출자 지분. 농어가 목돈 마련 장기 저축성 보험 우리 사주 조합원의 배당 소득. 이거는 비과세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건이 달라요. 가입할 수 있는 분의 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자, 분리과세는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 기구에 만약에 투자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기업 소상인의 공제부금, 벤처기업 투자 신탁 소득공제, 우리 사주 조합원의 출자금 이렇게 있는데 국가가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를 이렇게 믹싱하는 경우 쳐서 그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경우 있고, 그리고 비과세랑 소득공제랑 또 같이 합쳐서 어느 부분은 비과세, 어느 부분은 소득공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세금의 절세를 국가가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과세, 분리과세 그죠? 그죠? 어떤 특정 금액 관련해서는 비과세하고 그걸 넘는 부분은 분리과세, 저율 분리과세 해줄게 라는 거. 그랬을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고 AA 계좌라고 부르죠. 그 영농영어종합법인의 출자지분, 그죠?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출자지분, 이거는 어떤 한 부분은 비과세, 그 넘어가는 거는 분리과세,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비과세 소득공제에는요, 청년 우대형 주택정책약 종합저축은 비과세 해주고 또 나머지는 소득공제 해주게, 그죠? 해주고 있고요. 자, 세액공제로는요, 그죠? 퇴직연금 IRP, 그죠?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라고 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로 절세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이제 시중에서 많은 상품을 보시잖아요. 근데 ISA라든가 IRP라든가 연금저축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이걸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해야지 절세가 될까라는 금액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건데요. 이게 그렇게 여러분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저희가 비과세부터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관심 가지는 거, 그죠? 그래서 관심 가지는 거 먼저를 해봤더니요. 어떤 게 있냐 했더니 ISA, IRP, 연금저축 계좌는 자 이렇게 여러분 연금 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 한도 어느 금액 이상은 안 해줄 거야? 라는 그 한도 금액이 서로 이렇게 했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막 섞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연금저축 그죠? 연 300 또는 400만 원 한도로 해서 여러분이 납입을 하면 세액공제 12%나 15% 해당되시는 분들은 12%, 어떤 분은 15% 구간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게 되면 합쳐서 700까지 해줄게. 자, 이것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거기서 더 해가지고 또 2020년부터는요. IS 계좌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갈까? 연금 계좌로 만약에 간다면 그죠? 만기되고 60일 내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그 이 연금 계좌로 이체했을 때는 또 세액공제를 플러스해서 해준대요. 그죠? 어떤 금액을? 자, 만기 전환 금액이 이 금액의 10%만큼을 세액공제 그죠? 해주겠는데 거기서 전체 그죠 어떻게 300까지가 한도더라라고 하니까 전환했을 때 만약에 최대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3천만 원 그죠 전환을 해버리면 연금계좌 전환을 해버리면 300까지도 추가로 12%나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세 개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하나에 관련된 계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요건이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다 배우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제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계좌에서는 어떤 금액까지입니다. 라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만 50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도 또 내가 그저 그 납입해야 되는 올해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요건 정체적으로 종합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ISA나 IRP나 연금저축계좌 자체도 모르신다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올 거고요. 자, 하나 안 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자, 요 제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당장 달려가서 가입하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요게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였고요. 기간이 경과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하셨던 분들만 적용되는 게 장기주택 마련저축, 사회기반, 시설채권, 재정저축의 금융소득이라든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수익, 신탁 등의 이자배당, 해외투자, 그죠? 전용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했다든가 또는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되긴 하지만 10년 이상 된 장기채권의 이자가 비과세되는 거는 그죠? 기간이 경과됐더라는 거는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세액공제, 그죠? 그리고 소득공제 개념 아셨고 지금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여러분의 절세, 그죠?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고, 특히나 ISA, IRP, 연금저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한도가 정해지니까 하나하나 배우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